예, 개장 이제 9분가량 남았습니다. 개장전 관심 종목 오늘도 봅니다. 시세포착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미세먼지 관련된 얘기군요. 정책 기대감이 커지는 관련주입니다. 박우신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얘기가 잠잠하다가 요즘 좀 나옵니다. 예, 주목하시는 포인트와 관심주는요? 예, 일단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KC코트레일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파세코라는 종목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세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구조라면 이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용 공기정화장치에 탑티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세먼지가 올해 들어서 올 초에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이 미세먼지가 계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봄과 가을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 이제 강하게 발생을 하고 올 가을 이제 가을에 이제 접어들었죠. 조만간 미세먼지가 다시 한번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큰 화두를 던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좀 선침매를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의 면면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띄고 있는데 실제 이제 시장에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상승폭을 가파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세먼지 관련 섹터의 관심 증대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용 공기정화장치의 탑재 종목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올 봄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접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부분들, 뭐 청정기에 대한 부분, 필터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더 각광을 받았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산업용 섹터에 대한 종목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 봄에도 KC코트레 같은 이러한 산업용군에 있는 종목들도 상승폭이 일정 부분 발생을 했지만 기본적인 미세먼지 섹터의 대장 섹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올 초와 지금 바뀌어 있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 기구를 만들었죠.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구를 만들었고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수장으로 좀 앉혀놓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해당 관련된 정책에 대한 수혜도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단순하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청정기나 이러한 가전제품들을 구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일단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사가 최대 수혜주, 일단 상장 주식 중에서는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러한 정책에 따른 수혜가 비단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일단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최근에 이제 터널이라든지 지하에 탁한 공기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정화시키는 기술도 동사가 개발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도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고스란히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정 부분 8월 달에 지수의 급락 이후에 일정 부분 올라오는 흐름들 뭐 가파른 상승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양호하게 올라오는 흐름들을 현재 전개해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은 7,290원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좀 발생을 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올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대가 11,000원대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9,000원대, 2차적으로는 11,000원대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1차적으로 9,000원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로 얘기하셨지만 뭐 환경 관련주로도 폐기물 처리 이런 쪽에 꽤 내공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 KC코트레 오늘 관심주였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